얼음색 꽃 하나 제 거 올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게 처음이야 이렇게 이거. 박수 치시면 아실까요? 그래도 잔잔한 노래긴 한데 참 좋습니다. 나는 음악을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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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에 나가 신발을 새 신발을 하나 사는데 아니 이쁜 게 아니라 커가지고 춥추라니까 뼈가 안 돌아가고 이상 하나 샀습니다. 29만 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29만 원 주고. 예. 29만원짜리 신발 한번 구경하실래요? 아, 근데 너무 커가지고, 예. 이게 29만원짜리 신발입니다. 이거 또 진짜 믿으시네. 예. 홈쇼핑에서 쿠팡에 들어가시면 26,900원인가짜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발사지 워낙 작아가지고 220을 샀는데도 커요. 그래가지고 지금 춥추라니까 조금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벗겨져가지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가 어디죠? 대구
육아 한정인가 벚꽃축제인데 대구 쪽에 예전에 제가 한 2007년 넘어왔대 대구 두류공원 두류공원인가 해서 김장축제 할 때 그때 와서 해보고 이쪽 대구 쪽으로는 예전에 한번 이벤트 빼고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숙소에서 자면서 봤는데 정말 공기도 좋고 예, 주변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정말 예쁘게 폈는데 날씨가 흐리죠. 이틀 동안 비가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쌀쌀하고 그런 것 같아서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은 또 그도 날씨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혼자 오시지 말고 옆에 계신 친구분이나 또 이웃분 좀 모시고 나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오셔서 구경하는데 자꾸 뭘 파니까 신경이 나죠. 그쵸? 예, 대답도 안 하시고 어느 책을 봐도 물어봐도 대꾸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 팔면 좋은데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식구가 이렇게 많다 보니 저 눈두머리 뜨고 나 쳐다보는 거 보세요. 저 쳐다보고 저보고 나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노란 머리 아저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돈 많이 벌어와 그래요. 돈 많이 벌어오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돈 많이 벌어오라고. 예. 안 했다고 그러네. 다 뻔뻔 시켰겠네. 예. 아, 어제 본 것보다 조금만 더 벌어달라고. 상태 오늘 딱 보니까 뭐 아까 우리 부치품관님 열심히 땅 팔 벌리면서 하시는데 물건도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시국 끝나고 저희가 공연을 이제 본격적인 꽃축제가 시작돼가지고 3월달부터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 정말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강진애 하나 나한테 드리는 거 강진애. 예? 예? 나는 이상한 게 나 이런 얘기 항상 안 하려고 하는데 나만 너무 이상하게 시비를 걸어. 응? 엊그저께 영상 거기 갔는데도 누가 나 딱 첫곡 부르는데 시비를 걸더라고. 그랬더니 저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보니까 상태는 멀쩡하신 것 같은데 시비를 걸고 지랄이셔요. 진짜. 예. 하겠습니다. 노래 시키들 할게요. 예? 노래만 주구장창 할게요. 강진이 하나 틀어라. 그거 하자. 박수만 치시오.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박수는 치셔야지. 그렇죠. 동백꽃이
앉으셨는데 좀 있으면 잘한다고 뭐라고 나오시는데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지방에 가면 똑같이 이 집구석에 왜 우환이 있으신지 쳐다는 보기는 보시는데 네가 뭐냐 노래는 하냐 이렇게 그리고 저것이 뭐를 하고 또 팔겠지 이렇게 하신 분이 많이 계시고요. 의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건을 안 팔아요.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여기 분들이 엿장식 나는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 건 절대 물건 안 팝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구경하셨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오라보니 잔소리 그만하고 노래 빨리빨리 하라 하더니 좀 들으실만 하셨는지는 모르겠네. 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통화하고 계시는 거 봐봐. 내가 노래 시켜놓고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지방마다 다니면서 항상 하는 노래 있습니다. 똑같은 노래. 예. 사람이 이쪽이 많으니까 자동으로 몸이 이쪽으로 돌아지게. 예, 여러분이 다 아시 노래 똑같은 거 똑같 한번 아시는 걸로 즐거워하시더라고. 대표적인 노래 부처 같은 인생 아시지요? 예! 아시지요? 예! 됐나? 됐나? 마, 내 말 하기 전에 빨리 끝나게 됐고 빨리빨리 해라. 내 성질이 좀 더럽다. 나 이따 성질 들어옵니다. 신발 딱 벗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해. 앞에는 세 분 오라고 그냥 시끄럽게 앉으셨고 옆에 언니 한 분 앉으신데 어디 저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표정은 영 안 좋고 그냥 시끄럽게 앉아가지고 한 분은 주무시는지 핸드폰을 보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같은 인생 준비됐으면 가자 렛츠 고. 고단한 하루가
이제 입골 조금 나오네. 이제 제대로 지방이 조금 돌아갑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가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좋았네. 아유, 정말 좋았네. 되겠습니다. 네, 잘해요. 네. 이제 드디어 입을 여셨네. 잘한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무대도 여러분이 반응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튀나가지고 뭐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하다가도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대도 잘한다 해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모든 길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네. 네, 물건은 절대 제 시간은 하나도 안 팔도록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불안에 떨지 마시고 편안히 계셨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빠지면 뭐 굶어 죽지 뭐. 괜찮아. 돈 많이 벌어놨잖아 며칠 동안에. 네, 수억 벌어놨을게 내가 볼 때는. 어젯밤에 계산하는 거 보니까 돈 많더라고. 네. 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현민 씨 노래 정말 좋았네. 네. 여러분하고 만나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아시는 분 같이 숲에서 확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느비는 조금을 뒤로했다. 해드릴 반드시 해드릴게요. 제가 요 가운데 있어서 저 새 언니가 춤을 추시는데 저 짧은 머리 언니가 춤을 추는데 왜 이렇게 웃기는지 거기 싸보다 웃느라고 언니만이 멋지십니다. 새 가부가 여기는 어쩐 일 오셨어요? 바로 아이고 진작 얘기를 하지. 여기 딱 맞네. 여기 세 분이 오셨는데 여기 딱 세 분이 봐봐. 이쪽으로 여기 좀
귀 좀 쳐다봐 주실래요? 멋을! 예, 아, 또 눈이 높으시구만. 근데 이거 뒤통수 안 보면 잘 몰라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여기 세 번 저렇게. 이분은 기분이 나쁘신가? 세 분 진짜 잘생기셨어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저희는 부킹이 됩니다. 여기 혼자 오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이 동네 사셔요? 70? 아카시아 축제 제가 70에 갔었잖아요. 작년에 사람 없어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거기는 갈 곳이 못돼. 좋기는 한데 사람이 없어.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 그 아카시아 축제 산 꼭대기에 해놔가지고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거기는. 그러니까 네, 거기는 가면 안 돼. 혹시라도 우리 단장님 세계 들으시면 안 돼. 아카시아 축제 가면 안 돼. 찾을 데도 없어. 우리 맞아. 그 망해. 우리 망해갖고 왔어. 네? 그래서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랑아 내 아니 저기 사랑아 그 누구 노래 이면정 씨 노래 사랑아 응? 이면정 씨 노래 사랑아 나한테 그 하나 춤출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저 멋진 언니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 딱 내 스타일이야. 머리도 딱 짧게 하셔가지고 춤추는 게 딱 멋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요. 차분하게 편하게 앉으셔서 구경하시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사랑하네 사랑하네
어머니 심심하죠 우리 언니 다이어트 했어요 우리 언니 내가 저번에 봤을 때도 살이 더 쪘어 저 춘향이 언니 일로 와요 언니 장구 좀 일로 아니 여기 다이어트 장구 일로 와 특별히 우리 오리 언니만 내가 여기다 세워줘 내가 다이어트를 해줄게 나는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 가요 세 분 가셔 네 분 다 가시네 커피 한잔 하고 오려고 예 커피 한잔 하고 오려고 예 그러셔요 예 우리 오리 언니 내가 저기서 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때보다 살이 덜 쪘네 시상에 걱정하지 마시오 나랑 일하면 한 10kg 빼줄게 그냥 자동적으로 다이어트 약 안 먹어도 그냥 빠져 앉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면 신청하셔도 돼요 제가 아는 말씀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지밥 하나 가자 거지가 좋아하는 그지밥 네. 그지밥 하나 가고 네. 여기서 가고 네. 그런 거 자시삼경 가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많이 하지 뭐 팔면 다 두께 볼게 예? 아우 부끄러워 아 그러면 부르셔요 제가 얼마 예예 예. 얼음 제 것도 엄마 제가 접수 내 거 숨어오는 바람 소리하고 얼음 제 거다고 딱 저장해놔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안 되겠어 내가 내려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지 도대체 얼굴들은 안 피시니까 가까이 가서 좀 대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면서 제가 가글랑 너무 놀라지 마셔요 예, 예 옆으로 가글랑 그냥 놀라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그지 마.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거지가 좋아하시는 노래.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쥬, 쥬, 하, 하,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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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나이 먹어갖고 하기가 이거 쉬운 게 아니요. 우리 저 감독님이 제가 제 나이를 밝히는 거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여자 나이는 저기 해야 되는데 신비로워야 되는데 저보고 자꾸 제 나이를 밝혀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요. 멘트가 없을 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 거지 매장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죄송해요. 제가 올해 85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불러는 게 다 보니까 내 동생들인데 그냥 눈은 멀뚱멀뚱히 쳐다보고 있는데 자랑은 자랑은 못하면 못한다고 소리라도 질러주셔야 되는데 그냥 마스크 해제된 지가 엊그저께 20일 날 싹 다 해제됐는데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시면 저렇게 마스크를 꼭 끼시고 우리나라 사람 허지 말라면 더연해. 이? 마스크 끼지 마시는 게 더 껴. 왜냐면 이게 습관이 돼버려서 3년 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게 써져요. 안 쓰면 허전하죠. 뭔가 허전하고 이상한 거야. 사실은 제가 그 화장품 장사를 해요. 모 회사 장사품 장사하는데 화장품이 안 팔리네. 화장을 안 해. 이거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에 나왔는데 마스크 쓰셨어도 대답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렇지 언니죠. 하실 수 있는데 어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러신가 물건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셔요? 예? 없어요? 아이고 여기 저기 여기 사신 분들 왜 이렇게 배움의 지식이 깊으셔가지고 예 말씀도 없으시고 알아서 할게요. 예 그러면 알아서 내가 아까 했던 거 그 다음 해달라 했던 거 노래만 할게요. 예. 뭐 댓글도 안 해. 노래만 한다고. 내 성질 같아. 내가 아까 이겼죠. 성질 더러워서 뭐라고 댓글 안 하면 내가 그 옆에 가서 노래 부른다고. 이? 나가 얼마나 뻔뻔한지 아요? 자 노래 줘봐. 여기서 언니부터 내가 박수 치시 쑥스러워 그래 자 가까이 오는 건 젊으시고 이쁘신 분이네. 아유 취하고
그런지 어찌 알면서 거기 서갖고 구경을 할까 뭐를 자꾸 팔아서 그런겨. 불안해요. 떨어가지고. 예, 앉으셔요. 우리 어머니도 얼른 좋으셔서 앉으셔. 예, 우리 어머님도 좋아하시는 노래로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젊은 사람 노래만 하면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예, 우리 언니, 엄마도 좋아하는 노래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앉으시면. 제가 여기 대구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왔습니다만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노래 하나 갖고 와서 오늘같이 좋은 날 여러분은 이게 벚꽃이 활짝 핀 계절에 여러분을 뵙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제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세상에 얼굴 이쁘죠? 가을이니까 가을이 맞아요. 가을인데 무슨 가을이냐면 송가을이에요. 송가을이 잘 들어 송가을이. 네. 제 동생이 누구게요? 송가이. 진짜 나 말 안 믿네. 거지가 말하니 뭐 안 믿어. 예, 진도 진도 가시는 송가인이가 내 동생이에요. 친동생. 예, 걔는 나가서 한 서너 곡 부르면 몇 천만 원 받는데 저는 두 시간 여기서 해도 여단 안 하는 자리 파면 다 그렇게 돼.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동생 노래 하나 여러분을 만나면서 너무 좋아서 우리 가인이 노래 오늘같이 좋은 날. 예, 제가 이제 이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볼 건데요. 만약에 손바닥 하나도 깎아 안고 앉아계시다 걸리면 그분은 만원어치 뭔 물건을 사셔야 되네. 저는 욕은 못하니까 물건을 그렇게 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손도 딱 뭐예요? 건강에도 좋고 박수치고 마주치고 하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니까. 예, 박수 치시면서 제가 딱 눈이 마주쳤는데 양손이 그냥 가만히 있다 하시면은 제가 이 물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원어치 하나 들고 가서 안 사면 예,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오늘같이 좋은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요? 저도 막간에. 이 욕심을
박수 안 친 사람 물건 판다 그랬더니 이력서 이력서는 네, 싹 도망가 버리네. 그 괜히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말이 그렇지 물건 설마 팔겠어요? 아유 세상에 그 만 원짜리 하나 사주시기 겁나니까 다 가셔버리네. 아이고 이번에도 우린 여기서 쫄딱 망해갖고 그랬었는데 식구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날라리 아홉. 사장님도 식구예요? 사장님이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이 얼굴이 뭘, 아유 진짜 엊그제 봤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안 되셨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물건이 이게 안 돼, 안 팔리니까 사장님이 다 대주시는데 제가 약속 드렸어요. 뭐 이제 다 가버렸는데 판다니까 앉으셔서 가정적인 분위기로 그냥 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안 팔아야 쓰겠네. 야 이거 심각하네. 나 뭐 노래 시키긴 시켰는데. 아 이력서. 예. 종아리님 어디 보고 해야 되나? 우리가 저 실망을 안 켜가지고 종아리님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안 되는 거. 예, 85명은 돌아가겠습니다. 종아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잉크만 하나 할 때 어서 이렇게 하라고 준비됐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땡가리 좀 빌려주시오. 아무거나 이거 대칭이고 날라리? 이쪽 가서 물어보고 싶네.
노래를 하나 노래를 다 아는 거 저기 그 있잖아 뭔 노래야 다 알지? 그냥 그거 눌러 미나노 미나노 나 여기 살라고 그래요 엄마 해드릴게 어린 듣고 아니 여기서 노래하려고 그런다고 얼마나 정신을 딴 데 두시면 뭐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몇 번 얘기하잖아 여기서 노래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미나노 미나노 하라고요 박수 좀 주세요 이렇게 신나게 나 장구 하나만 언니 장구 근데 우리 마이크 때 있어요? 마이크 그때 있어? 예. 장구 치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예. 노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나한테 좀 연결을 해줘야 돼 그 여자일생 디스코하고 아미색 디스코하고 애창곡이 들어가면 있어 그거를 연결을 해줘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앉으셔요 저 아직 엿도 한 개도 안 팔았습니다. 에이, 못 찾았죠? 엿도 안 팔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앉으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방을 여기 앞이 어디 뒤가 어디 헷갈려. 네.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박수 함께 갑시다.
나이는 무시적이요. 아니 안 치우셔도 돼요. 제가 치우라고 하면 꼭 말씀드릴게요. 괜히 신발 커가지고 벗어가지고 그렇죠. 다음에 또 우리 아주 예쁜 양이 생겼는데 닐리리 부바가 네, 나와요. 그러니까 숨어오는 바람 속에 우리 어머니가 신청하신 거 하고 갈대밭이 보이는 동나무지 창가에 길가는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네
제가 아니 아주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닦으면 안 돼. 닦으면 안 돼. 내가 이유가 있어. 기다려봐. 나 신발을 꺼서 벗기도 했지만요. 그 물 있으면 물 좀 조금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사서 드시네요. 알바. 제가 여러분이 안 믿으시니까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사도 됩니다. 그냥 계셔도 돼요. 저희한테 미안할 거 없으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지르타길 이렇게 걸어다니잖아요. 요거. 요거 실제로 빨면 잘 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삶지 않고는 깨끗하게 환하게 하얗게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밤에 가서 어차피 제가 빨래를 해야 됩니다. 빨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강사생 오래 하다 보니까 머리가 잘 들어가서 그런다. 요거를 빠는데 정말 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품이 면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수가 없어요. 삶으면 이게 뭐라고 그러지? 쭈그러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즉석에서 빨래필 하나 주세요. 예. 제가 그것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빨래필입니다. 제가 집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각설생활 7년이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집에서 사용하는 건 빨래비누하고 태반비누 그리고 칫솔. 예, 칫솔은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 제가 별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요거를 삶지 않으면 정말 이게 누렇게 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집에서 그냥 몇 번 이렇게 문지르시면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물이 부족해서 그런데 아니 진짜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1차적으로 빨았다가 이거를 한번 네, 이렇게 빨아 이렇게 비누칠 해서 한 10분 정도 놨다가 다시 문지르시잖아요. 정말 저 요거 면바지 지금 7년째 입고 있습니다. 7년째 입고 있는데 한 번도 삶은 적 없어요. 요 빨래비누로만 제가 저녁에 들어 상상 빨래를 합니다. 제가 다 합니다. 제 빨래는 누구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아까 보셨죠? 이렇게 됩니다. 7년째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손에다 만져서 나 이게 처음이야 이렇게 있는 거. 박수 치시면 아실까요? 그리고 잔잔한 노래긴 한데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먼 길 가을이 응원차 해주신 우리 소리담은 팬카페로 오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